가수 윤도현 씨가 암투병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 SNS에 환자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투병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1년 건강검진으로 알게 됐는데 정확한 병명은 림프종의 일종인 희귀성암 위말 트림프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는 그는 주변의 많은 걱정이 더 걱정돼 부모님께도 최근에야 알렸다며 암투병 소식을 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혼자 울기도 했다는 그는 이틀 전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사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란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긍정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병 사실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공포와 고립을 택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그만이라며 혹시 투병 중인 팬들을 위한 응원의 글도 남겼습니다.